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뭐가 이렇게 맨날 능구랭이 같아? 능글렁글 해가지고 눈웃음만 살살살 치고. 나는 남들한테 베푼다고 하지만 남들이 볼 때는 여친 좋아서 그러는 줄 알아. 그러니까 남한테 너무 이렇게 호의적으로 헌신적으로 하지 말아. 응? 몸도 아껴, 내 몸도 아껴. 내가 힘들을 때 날 도와줄 사람이 얼마나 돼? 응? 할 수 있는 것만 하라 이 얘기야. 알겠지? 에휴, 그래도 작년, 올해 너무 많이 힘들었지? 하는 일도 힘들고 금전적으로도 힘들고 인간적으로도 힘들고 왜 이렇게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조차도 왜 그렇게 나를 배신하고 왜 이렇게 뒤에서 구설을 만드는지 너무 힘이 들고 서글프지? 산다는 게 힘이 들지? 어? 하고 싶은 일은 많아 죽겠는데 어째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가 않으니 오장육부가 뒤집힐 거다 지금. 작년 재작년에 그래도 운세가 좀 들어와서 크게 좋은 일이 있을 뻔도 했는데 잘한다 잘해. 주는 밥도 못 얻어먹고 어? 입에다 넣어준 밥도 못 씹어먹고 그래도 너가 가슴에 품은 포부가 있지? 그거 하나 보려고 지금 사는 거지? 그래도 고생 많이 했어. 그래도 올하고 내년 좀 2020년 좀 고생 조금만 더 해. 그래도 안정된 자리가 나올 것이고 또 인정받을 일이 있어. 원래는 그게 내 자리가 아니야. 내 자리가 아닌데 다른 사람 자리야. 원래 다른 사람 자리인데 어떻게 인연이 돼서 어째 내가 좀 자리를 아꼈어 그 자리를. 그래도 그 자리가 일반 사무실 업무 이런 자리가 아니라 그래도 높은 사람 모실 수 있는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야. 지금도 많이 인정을 받고 열심히도 하고 어디 가든 다 인정받는 그런 대주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하는 일에 조금 더 신경을 써. 남들하고 똑같이 해서는 요즘에는 인정을 못 받아. 남들보다 더 많이 해야 되고 남들 잠잘 때도 더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조금만 더 하던 길에 더 열심히 해서 응? 어차피 그 길 하나만 보고 열심히 걸어왔잖아. 그지? 중간에 포기도 해봤고 또 하게 되니까 또 해보기도 하고 이러잖아. 그지? 그래도 그럴 만한 또 운세가 들어와 있으니 본인이 노력한 거 노력의 대가야. 그러니 어쨌든 2020년도에 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무 자책하지 말고 살아. 처음부터 돈 금전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없고 그렇잖아.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았다 밑으로 내려온 사람이 없어. 다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치? 근데 앞으로는 밑바닥도 다 바닥도 내가 내려와 봤잖아. 그치? 이제는 위로 이제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갈 거야. 올라가되 최선이라는 거 최선 최선이라는 거를 꼭 마음속에 간직하고 어떤 일을 행하면 그거를 큰 덕을 볼 수가 있어. 그리고 옆에서 그래도 얼굴이 좀 살짝 길어 얄쌍이야. 이분이 그래도 말 한마디라도 또 나를 도와주는 기인이라서 그분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내가 좋은 자리에 승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줄 알아. 내가 누구누구 말 안 해도 그냥 그렇다 하면은 본인이 딱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귀인이 도와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제는 바닥까지 왔으니 이제 솟아오를 일밖에 없어. 사람이 바닥까지가 아니라 금전이 바닥에 왔어. 사람은 올라가 있는데 금전만 바닥이야. 그러니 사람도 올라가고 금전도 올라가야지. 그치? 어쨌든 고생 많이 했고 그래도 그렇게 걱정하던 일 자체가 좀 풀어질 일이 있고 또 옆에 도와주지 않았던 사람들이 손잡고 도와줄 일이 있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먹고 있어.